지금 소속사하고는 그렇게 큰 연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. 내년에도 위약금을 뭐 물게 되는 일이 있다 하시니까. 안녕하세요.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그 영탁님이라고 기억이 나실까요? 네, 미스트롯. 그 영탁님이 이번에 음원 사재기를 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Nope. 이 논란이 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. 흥분이 많이 들긴 하네요. 일단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. 올해 무탈이 넘어갈지. 자, 이게 지금 영탄님이 지금 운기가 좀 넘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내 그릇밖에 운기들이 밖을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요 일이 마무리는 잘 되어 갈 거다.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, 이게 지금 사실상 풍문이 들고 오고 있는 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풍문이 계속 드는 거라서, 이거는 영탁님이 이거 이제 지금 소속사라든지, 전에는 이제 뭐 영탁님, 뭐 어머님과 뭐 그런 이제 거래처의 뭐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, 주변에 대한 좀 인터기운을 좀 관리하지 못한다면은 내년에 활동할 때 굉장히 큰 이미지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사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. 근데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 연말에도 그렇고 영탁님이 연말에 뭐 이렇게 뭐 상 같은 거 받는 것도 있고 한 번도 뭐 CF 계약을 한다거나 큰 금전수가 들어온 것도 있긴 해요. 근데 요때 요 금전수라든지 계약의 문서 문건을 잘 관리를 못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큰 위약금을 물게 되거나 이미지적 손실이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요거는 우리 영탁님이 활동하는데도 좀 타격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공조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은 이제 집안 사람들이라든지 주변 소속사와 좀 이야기를 해서 좀 변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, 변화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요번에 소속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속사하고는 그렇게 큰 연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. 아마 올해 연말이나 빠르면 내년 구정 이때쯤이라던가 아니면 좀 보통 늦게 되면 내년 가을쯤 한번 이동수, 소속사의 이동수가 좀 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, 내년에도 위약금을 뭐 물게 되는 일이 있다 하시니까 뭐 소속사를 옮기면서 위약금이 물 수도 있고, 아니 뭐 CF 뭐 관련돼가지고 뭐 광고를 찍었는데 뭐 좀 안 좋은 풍문이 들어가지고 위약금이 물 수도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, 올해는 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이런 손실이 나지 않도록 좀 실습적으로 안전장치를 잘 마련해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잘 단속시키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튼 영탁님 올해도 활동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마무리 구슬수 잘 잠재우셔가지고 연말에도 좋은 활동 내년까지 잘 이어나가시기를 한해도령들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